이곳이 어디냐면요, 한국의 미래를 묶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 예, 서울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싶어서. 달리기 선수시거든요. 반갑습니다. 와, 저 혹시 아시나요? 보긴 봤는데 자주 보진 않았어요. 오케이. 저는 20살 육상 선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재학생 박다윤이라고 합니다. 저 박다윤이 앞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박다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 육상이 굉장히 메말랐다 보니까 관심이. 근데 이제 막 스타가 이제 배출됐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언제 막 그런 거 느꼈어요? 이제 나 이렇게 관심을 받는구나. 애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 봤다고 많이 하고, 이제 체육교육과 말고 다른 과 수업 같이 듣는 애들도 저 봤다고 유튜브에서. 운동을 하면 항상 잘 드셔야 되는 거 잘 아실 거고, 저는 식단이라서 옆에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진짜 아기자기예요. 진짜 소녀 하단 말이야. 지금 200m 기록이 25초? 네, 25초 플랫. 25초 플랫이면 너보다 빠른 거야. 훨씬 빠른 거야. 그래. 근데 내 얘기는 성인 남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파워가 있을 텐데, 이 몸에서 파워가 나가는 게 난 미스테리하다 이 얘기지. 뭐 하시나요? 저 이제 조깅 뛰려고요. 이 까르신 건 뭐예요? 앉아서 스트레칭 같은 거나 신발 갈아 신을 때. 야, 얘 큰일 났다. 어우, 나 진짜 죽었다. 나 이번에 이거 사가지고 산 지 좀 됐는데, 이건 별로더라고. 플라이 니트인가? 맞아요. 근데 좀 별로더라고요. 네, 저도 있는데 잘 안 신어요. 아, 진짜? 아, 역시 뛴 사람 다 안다니까. 이 신발이 진짜 중요하거든. 자기 러닝 스타일이랑 그게 딱 맞는 게 있어. 맞아요. 난 아식스 원래 신다가, 옛날에 운동할 땐 아식스 신다가 단종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뭐 운동 용품 있어요? 아, 스파이크랑. 아, 스파이크 봐봐요. 와, 이게 진짜 경기 때 입는 스파이크잖아. 스파이크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엄청 힘든 거 알아요? 이 직구로 샀어요. 이거 좀 최근에 샀거든요. 8핀이네. 두 개 안 쓰시네? 네. 옛날에 하여튼 이거 있어. 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이걸로 해가지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 번씩 다 이렇게 하거든. 맞아요. 쭉쭉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신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경기 또 이게 신으면 안 돼. 미리 지금 적응시켜놔. 신고 다니면 뒤꿈치 이러고 들고 다니거든. 맞아요. 난 은퇴한 지 오래됐잖아. 스파이크 신잖아요. 진짜 여기 연골 삐져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네? 보여요, 이렇게. 이게 쿠션 하나도 없잖아. 네. 본인의 근육의 탄력만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본인 계속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쿠션이 생겨서 그렇지. 탄력이 엄청나네. 오히려 무게가 적은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이게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만큼 탄력이 좋네. 내 고딩 때 보는 것 같아. 내 고딩 때 얼마나 저렇게 통통 뛰었을까. 내가 상빈이랑 도 뛰어보고, 뭐 미식구 선수들이랑 뛰어보고, 흑인 친구들이랑 다 뛰어봤잖아. 저런 느낌 절대 안 든다니까. 통통 뛰는 느낌. 통통 뛰는데 어떻게 파워를 쫓아가냐고.
이해가 안 돼 계속 메커니즘이. 박다윤 선수가 네. 올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립스틱이 짙게 발랐어? 아 이날 유독 좀 빨갛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유독이 아니고 거의 시뻘 건데? 저는 이렇게 진하게 안 발랐는데 하면 좀 빨갛게 나오는데. 아니 박다윤 입술이 시뻘게. 오 빨갛게 나왔네. 아니 화면이 좀 빨갛게 나왔나봐. 이때부터 이제 거의 안 발라요. 아니 이게 재능이야. 달리기는 직방 재능.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미 엄마 아빠한테 이미 있어 기록이. 전 이제 엄마 아빠는 아니고 이제 큰 이모가 육상 선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고부는 일반부보다 빠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100이면 거의 그래도 실업팀 선수들이 더 빠르세요. 근데 400 400은 가끔씩 이제 고등학생들이 더 잘 뛰는 경우가 있긴 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학교 공부 안 되잖아 서울대학교에서. 왜 그러는지. 운동을 처음에 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좀 잘 뛰어가지고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이번 시대회를 나갈 건데 출전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시작했습니다. 좀 실업팀에서 좀 많이 콜이 왔다. 이제 실업팀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학교 감독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데 감독 선생님이 뭐 어디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너 대학 간다고 말해서 그냥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실업팀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 뛰긴 했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어요. 실업팀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울대 체육교육과 진학해서 전 체육교사나 교수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달리기로서의 어떠한 그 계획은 있으세요? 올해는 400m 성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훈련을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제 훈련 조금 더 해서 이제 아시안게임 같은 것도 한번 출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부에 그 공식적인 육상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그냥 육상부가 있긴 해서 그냥 주 2회에 2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훈련합니다. 그 오늘 마랑님이랑 훈련해봤는데 어땠어요? 근데 되게 근데 잘 뛰시던데요? 200m인데 보통 운동 안 하면 잘 못 뛰는 거리인데 끝까지 되게 잘 뛰셔서. 아 그리고 혹시 존경하는 스포츠인이나 아니면 뭐 롤모델 있나요? 저희 인천체육 감독 선생님인 박미선 감독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는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박미선 감독 선생님께서 선수를 하셨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되게 멋진 선수셨는데 또 교직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게 정말 제가 꿈꾸는 그런 미래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웨이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한 두 번? 아, 두 번? 아니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조금씩 기억해서 하는 정도. 잘한다. 잘해. 고등학교도 있으면 센터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학교 웨이트장에서. 학교 웨이트장이 있다고? 네. 태가 좀 좋아요? 태 자세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뭐 바로 잡아야 다 자세들이 좀 있겠지만 태가 좀 있어요. 태가 이렇게 데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해봐. 아니 이제 그건 데드리프트가 아니고 루만이 아니고요. 잡아 여쭤보세요. 네. 데드리프트는 지금처럼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굿모닝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해서 뒤 허벅지 그러니까 대퇴 이두를 공략하는 건 맞아요. 데드리프트는 근데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같이 하체가 내려가야 돼요. 일어날 때는 그대로 일어나는데 데드리프트 단거리 선수니까 진짜 수축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려갈 수 있으니까 템포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되 어디서 부분을 느낄 거냐면 지구를 미는 거잖아요. 하체를 밀어서 올린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후면으로, 그러니까 등으로 이 무게를 꽉 잡아야 돼요. 무게를 잡았을 때 이 등을, 등으로 이 무게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빠져요. 이렇게 후면에 꽉 물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등으로 당기고 있어 보세요. 일단 들지 말고 등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굿! 늘어놓고. 아, 너무 좋아. 지금 조인트가 지금 무릎이랑 고관절이 있는데 조인트랑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밀면 펴져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하체 힘 충분히 될 거야. 근데 이 지금 무게를 보는 후면 자체가 대개는 요추를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배를 앞으로. 그러면 여기 기립근에 수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면 내 무게를 이 위쪽 후면 사슬을 잡았다 생각하고 이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상 예방이 가능하고 무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덟 개만 하고 이제 반대발 할게요. 물론 거의 종강했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학교생활 못 봤지만 훨씬 더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잠깐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다현 씨가 부상을 당해서 좀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워밍업이 너무 저희랑 나랑 스타일이 안 맞네요. 네. 워밍업은 워밍업인데 워밍업이 아니에요. 버닝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몸이 풀리지 않나요? 그렇죠. 내 몸이 풀렸어요. 약간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본인 수준한테는 워밍업이야. 이만한 이제 체력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건데, 근데 최대 파이가 이거거든. 나 워밍업 이만큼 해야 돼. 나랑 스타일이 안 맞네요. 서울대생으로서 또 달리기 선수의 유망주로서 같이 한번 엿봤는데 젊으니까 가능합니다. 기분 나빠지 마세요. 애긴데 내 입장에선 저 애기였거든요. 근데 와, 공부랑 운동을 동시에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또한 하나도 뭔가 소홀히 하는 게 없다. 색달랐어요. 혼자 운동했는데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럼요. 뒤에서 누가 따로, 개가 따라오면 재밌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면. 사실 운동이랑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도 이제 둘 다 열심히 하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멘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가셔야 된대요. 기숙사 오늘 청소하고 검사 받고 부모님이 오늘 픽업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감사하고 이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볶음밥, 뭐 닭가슴살. 저 식단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좀 도움 되시라고 좀 맛있는 걸로. 네, 수고했어요. 네. 2학기 잘 하시고. 박다은 선수님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정진하시고 다치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인기 종목이지만서도 끝까지 잘 붙여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육상에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